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엑시오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작년에 아이언클래드라는 시계를 처음 출시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계인 플래그십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최고의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는 젤로스의 창업자 엘샨 탕도 이 엑시오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젤로스와 생산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젤로스급으로 시계를 잘 만든다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시계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리뷰되고 주목받는 아시아 출신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엑시오스의 컬렉션은 항상 해전과 관련된 테마를 넣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아마 창업자 중에서 엄청난 해전 역사 덕후가 있는 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요. 아이언클래드는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활약하던 철갑선을 테마로 한 시계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플래그십은 1805년에 트라팔가르 해전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은 스페인 남부 서해안에 위치한 트라팔가르 곳에서 영국 함대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물리친 전투를 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제해권을 놓고 격돌한 해전으로 유명한데 이 해전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더 이상 영국 본토로의 진공을 넘볼 수 없게 됐다고 평가됩니다. 영국 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쇼 넬슨이라는 인물인데요. 넬슨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구해내기는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적함대의 총격을 받고 자신은 사망하게 됩니다. 엑시오스의 플래그십 컬렉션은 트라팔가르 해전 때 넬슨이 이끌던 영국 함대의 군함들의 이름으로부터 모델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가령 빅토리는 넬슨 제독이 직접 이끌던 기함의 이름이었고 테메레르는 빅토리호가 프랑스의 루드터블호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긴급히 구원에 나선 배의 이름입니다. 물론 디피앙스도 그렇고 오늘 보여드릴 아약스라는 시계도 그렇고 넬슨과 함께 출정했던 군함의 이름에 다 따온 겁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약스라는 모델은 40mm라는 미드사이즈의 케이스에 선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진청색의 다이얼과 진청색의 사파이어 베젤 조합이 인상적인 시계입니다. 최고 등급의 야광 도료를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적용한 것도 매력적입니다. 첫 시계였던 아이언클래드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소 디자인의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시계인 플래그십은 어느 한 시계만을 집중적으로 참고하기보다는 50년대와 60년대의 여러 시계들을 참고해서 엑시오스만의 개성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디자인은 블랑팡 50 패덤스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같은 시대의 여러 스킨다이버 시계 디자인들을 섞은 다음에 밀리터리 시마스터의 느낌도 살짝 변주해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계를 보시고 블랑팡이 보인다 혹은 뭐 오메가 시마스터가 보인다, 라도 캡틴 쿡이 보인다, 스쿠알레 수비노가 보인다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다 같은 시절의 시계를 참고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상에 이 플래그십의 가격은 499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지불하게 될 관부가세 18.8%를 합쳐서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70만원에 육박합니다. 미오타 9015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채택한 시계들끼리 비교를 해본다면 발틱이나 NTH 같은 잘나가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보다는 싸게 책정을 한 거지만 그렇다고 막 가성비 브랜드들처럼 저렴하게 던진 가격도 아닌 미묘한 가격 정책입니다. 관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한국의 높은 관부가세 정책 때문에 좀 가격이 미묘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도 베젤 직경이 케이스 지름보다 좀 더 큰 시계입니다. 베젤 직경은 40mm이고 케이스 지름은 39mm입니다. 러그 트러그는 46.3mm로 아주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길이에서 오는 체감
아담은 40mm보다는 38mm에 더 가깝습니다. 아담한 시계를 찾는 분들께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버 시계로서 아주 적합한 20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도명의 유리를 포함했을 때는 12.9mm이고 유리를 제외하면 11.3mm로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게는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맞춰서 줄 길이를 조정했을 때 142.8g이 나옵니다. 러그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0mm입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메탈 줄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오히려 21mm로 커집니다. 15.2cm 손목 둘레에 노생활님이 착용해본 모습입니다. 체감이 베젤 직경에 비해서는 많이 작기 때문에 가는 손목을 가진 분들도 크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큰데 뭐 막상 손목 위에 올려 보이니까 작아 보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손목이 가는 분들이 차도 제 사이즈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느낌의 시계입니다. 17.8cm 손목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라기보다는 빈티지 시계의 핏을 가지고 있는 시계고요.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서는 발틱의 아쿠아 스카프나 만의 허드슨 같은 시계랑 크기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계들은 크기가 38mm라고 돼 있고 이 시계는 40mm라고 돼 있는데도 체감상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작고 두껍지 않아서 착용감도 편안하고 무게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러그 투 러그가 짧은데도 케이스가 유선형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각 구성 요소의 비례와 균형이 깨져 보이지 않는 게 특징적입니다. 주로 브러쉬 위주로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좀 더 거친 느낌의 수직 방향의 브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러그의 모서리에는 빗면을 만들고 폴리시 피니시를 해서 시계의 윤곽을 선명하게 살렸습니다. 한 줄이 7조각인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쌀알 모양의 조각들은 다 폴리시를 해놨고요. 가장자리에 두 조각만 러그의 브러쉬를 이어받아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틴 브러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브러쉬 위주의 피니시 기조는 클래스프 부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시오스의 로고가 새겨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브러쉬가 되어 있고 모서리에만 폴리시를 넣어서 윤곽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니시는 젤로스와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시계답게 준수한 편입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5.8mm 지름의 스크루다운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 동그랗게 폴리시된 정면에는 엑시오스사의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이 시계는 베젤부의 너비가 5mm가 넘는데 이게 수치보다 시계가 더 작아 보이는데 적잖은 역할을 합니다.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베이클라이트 소재로 만들어진 빈티지 시계들의 베젤이 주는 느낌을 따라가면서도 흠집에는 충분히 강하도록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파이어 유리의 안쪽으로 진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프린트된 60분 마커들이 보입니다. 60개의 눈금을 일일이 다 찍어 놓은 거는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들로부터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60분 마커에만 빨간색의 역삼각형 테두리를 두른 게 재밌습니다. 베젤의 테두리에는 코인 엣지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고요. 클릭은 상당히 선명하고 백플레이가 전혀 없는 칭찬할 만한 면이 있는 베젤임에도 불구하고 자매 브랜드인 젤로스의 베젤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클릭 소리가 제 취향보다는 좀 시끄럽고 소리가 묵직하지가 않고 좀 피치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베젤을 돌리고 놓을 때 스프링이 살짝 미는 듯한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두툼한 더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채택을 했고 돔이 아주 가파르거나 크진 않아도 가장자리가 박스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 다이버 시계들의 유리와 비슷한 느낌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더블 돔이라서 유리의 시각적 왜곡 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다이얼을 쾌적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한 청색의 다이얼은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청색 내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은 빛을 받으면 좀 더 밝은 푸른빛을 내뿜습니다. 아주 깊고 진한 발광 효과를 연출하는 썬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촘촘한 챕터링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스틱형의 야광 인덱스를 붙여놨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폴리시된 은색의 테두리를 둘러놓아서 인덱스가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와 9시, 12시 방향의
방향의 인덱스는 좀 더 강조를 크기상으로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된 엑시오스의 로고가 붙어있고 6시 방향에는 흰색의 모델명 프린트와 빨간색의 방수 성능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6시 방향에 위치한 틀지어진 날짜창은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해서 다이얼의 대칭과 조화를 깨는 느낌이 덜합니다. 다이얼의 디자인 요소들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매우 선명하고 조화로워서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폴리시된 스틱형의 시분침과 사각형의 팁이 달린 초침을 확대를 해보면은 절단면이 거칠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 절단면이야 제대로 확대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리뷰했던 300만원대의 시계들도 한두 군데는 뜯긴 자국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 절단면은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일 거고요. 오로지 조명을 강하게 주고 매크로 렌즈를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부자연스러운 세팅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을 꺼보면은 야광은 매우 훌륭합니다. X1 등급,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듬뿍듬뿍 적용을 했습니다. 연두색 빛을 내는 C3 도료와 하늘색 빛을 내는 BGW9 도료를 둘 다 사용 해서 화려하고도 인상적인 지속력이 강한 퍼포먼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베젤과 다이얼의 모든 마커들에 다 야광을 적용한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시계를 구동하는 엔진은 미오타의 9015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리저브가 스위스 계통의 에타나 셀리타보다 다소 긴 40시간인 게 강점이고요. 공식 스펙상에서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범위 사이입니다. 제 생각에 같은 진동수를 가진 에타나 셀리타 등의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를 했을 때 퍼포먼스 면에서 밀리는 부분은 없는데 유일한 약점은 이 단방향 로터라서 이 저항이 걸려있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소음과 진동이 다소 발생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 시계의 용두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케이스보다 베젤이 크면은 베젤이 용두를 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시계 회사들이 용두를 길게 만든다든지 가장자리를 더 넓게 만든다든지 해서 용두를 잡기 좋도록 만들려고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엑시오스는 이 시계에도 평범한 사이즈와 일반적인 형태의 용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용두를 처음에 잡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요. 물론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용두의 액션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용두를 풀어서 처음 튀어나온 다음에는 용두를 잡기가 좀 나아지고요. 처음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수동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쯤 뽑으면 날짜 창을 조정할 수 있고 선명한 클릭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시원시원하게 분침이 움직이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돌려서 넣어주면 되고요. 케이스의 뒷면에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들어갔습니다. 샌드블라스트 바탕에다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활약한 넬슨의 기함, 빅토리호의 모습이 멋지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림을 새겨놨는데 이 부분의 만듦새는 거의 오리스 한정판 수준입니다. 이 시계는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을 기본 메탈 줄로 제공을 합니다.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주빌리랑 상당히 느낌이 비슷하고 착용감이 좋은 줄입니다. 메탈 줄의 퀄리티는 더 고가의 시계에서 봤던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빌리 줄의 짜임새 자체도 생각보다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가 들어갔고 길이 조정은 푸시핀이 아니라 고급 시계처럼 나사를 돌리고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체감이 있는 클래스프에다가 푸시버튼을 달아서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했고 이중 잠금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구멍은 6개나 달아서 정말 섬세하게 길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총평입니다. 엑시오스의 플래그십은 선명하고 영롱한 색감을 내세우는 50년대, 60년대 풍의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편안한 케이스, 그리고 준수한 무브먼트와 뛰어난 마감을 가진 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저기서 리뷰도 많이 되고 있어서 아마 준수한 판매고를 울리면서 순항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걸 이야기해
살펴보자면은 엑시오스의 첫 번째 시계였던 아이언클레드에 비해서 디자인은 많이 개성있어졌는데 반해서 전반적인 스펙이나 마감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언클레드의 경우에는 베젤이나 용두가 같은 가격에서 훨씬 더 좋은 편이었는데 플래그십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언클레드는 스위스의 셀리타 무브먼트를 쓰는데 플래그십은 5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오타의 9015를 쓴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겨우 두 번째 시계인데 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스펙을 확실하게 올려서 아주 확실한 바겐 세일처럼 구성했다면 좀 더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시계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시계를 고르신다면 후회할 만한 여지가 있는 시계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